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차 대출 규제나 중도금 대출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된 정부의 규제들이 더 강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잘 파악하시고 과연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련된 부분 부동산 오늘 가이드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최신 트렌드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서울전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545-7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이제 분석해보고 팁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여름 비수기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선전했던 올여름 주택 시장을 돌아보고 그 배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여름철은 주택시장의 비수기다라고 하는데 7월 주택 거래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현재 기조가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요. 네. 묶여있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강남발에서 불어오는 재건축에 대한 훈풍이라고 하죠.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좀 각광받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7월에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뭐 여태까지 통계가 접수된 이후로 7월에는 최고량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쭉 보시더라도요, 한 2009년에 조금 상승했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1만 한 4천 건도 거래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 재건축 단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각광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게 뭐 노원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노원구에는 상계 주공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상계 주공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량이 도래하면서 뭐 이제 곧 재건축이 시작될 뭐 2단지, 3단지, 5단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5단지 같은 경우는요, 뭐 지분도 넓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물을 찾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 가격이 또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10평대가 연초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0평대 아파트인데도 현재 2억 6천에 호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원구 다음에도 양천구가 있겠는데요. 양천구는 목동이 있죠.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이제 86년에 이제 입주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량이 거의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또 많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일단 개포보다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의 투자자들이 대거 양천구, 목동으로 몰려서 목동 단지들을 많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고 있는데요. 특히 11단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역에서도 멀고 그동안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는데 대지지발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성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 시장에서는 다른 단지보다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강남구는 뭐 여전히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대치동이라든지 은마라든지 뭐 도곡우성 그리고 또 압구정 한양까지 한양 현대까지 계속 재건축이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송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송파도 현재 그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요, 뭐 우성 아파트, 그리고 뭐 해밀이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재건축 연합이 도래해서 뭐 재건축을 진행하거나 또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송파는 또 학군 수요 찾는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율이 거의 뭐 서울의 한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뭐 30년이 도래 다 했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성도 물론 확인을 하셔야겠지만요. 그 단지별로 맞는 사업 속도라든지 또 뭐 대지 지분 이런 걸 또 반드시 투자하실 때 미리 사전 정보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최근 정부에서 뭐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지 또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조금 높은 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완화 정책 일색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규제 정책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에 접근하실 때도 이런 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은 좀 더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오늘 관련된 부동산 팁 잘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흐름 짚어봤고 더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변화의 시기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8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직접 만나서 부동산 관련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벌써 됐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아, 제가 지금 거주하고 그 향후 투자 목적으로 네. 종로구 창신동 쌍용 1차 아파트 38평대 하고요. 네. 부산 아파트 30평대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해서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물건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을 네. 매수를 해서 살면서 네.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지 고민이시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본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 주변이 아니고 네.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아, 신도시에 계시는데 그럼 혹시 뭐 창신동 쌍용하고 요 부산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냥 그 뭐지? 그냥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거 하고요. 네. 또 가격 대비 그냥 여기 3번이랑 별 차이가 종로구 창신동은 안 나서 한번 옮겨볼 마음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창신동 지역을 잘 아시나요? 아니, 잘 알진 않습니다. 원래는 이 창신동 지역이 이제 좀 뭐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구역들이 네. 많이 해제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개발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살펴보신 두 개가 여기 그 쌍용 아파트하고 동묘합의 두산 아파트 두 개 보신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쌍용 1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건 일단 역에서 바로 가깝긴 해요. 네. 근데 약간 좀 구릉지 언덕지에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압니다. 예, 그쪽 지대가 조금 높아서 조금 이제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가격대 알아보신 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네. 예, 갖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좀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던 분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차도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차도 약간 조금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연차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향후에 그러니까 25년 정도 됐으니까 향후에 뭐 7, 8년 뒤에 뭐 재건축을 보더라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재건축 네. 동의안에서 조금 힘듭니다. 좀 아, 노인분들이 네.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또 약간 구름지에 있다 보니까 좀 재건축 하는데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 건너편에 이제 보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가 뭐 내년 1월 예정인데요. 여기도 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30평대가 뭐 한 4억 초반, 한 35평대가 한 뭐 5억 중반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체로 보셨을 때 뭐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셔야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두산 아파트를 권해 드릴 건데요. 네. 물론 두산 아파트가 뭐 쌍용 아파트에서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뭐 동묘암 역이라든지 뭐 동대문 상권이라든지 종로까지도 접근이 굉장히 쉽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용 아파트보다는 좀 거주하시는 데 훨씬 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게 조금 더 한 7, 8년 정도 새 아파트다 보니까 예, 물론 쌍용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새 아파트고 그런 장점도 있어요.
어쨌든 향후 저기 투자 목적으로 봐도 부산 쪽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보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쌍용 아파트는 좀 뭐 네. 재건축이라든지 개발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은 상승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창신동이 그 큰 개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뭐 새 아파트들 계속 들어온다면 두산 아파트도 약점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주변으로 해서는 아마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 두산 아파트가 역에서 가깝고 뭐 연차에 대한 조금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둘째 하나 꼭 선택하셔야 된다면은 저는 창신동 네. 두산 아파트를 권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본부장님께서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셔서 좀 명쾌하게 좀 풀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뭐 매수하시거나 혹은 향후에 다른 쪽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아, 경기도 하남시 네. 상호동 부영 아파트 2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 미래 전망과 또 향후 그 궁금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실 거주로? 아니요. 저기 전세로 네. 예, 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남시 창호동 부영 아파트 본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부영 아파트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아, 한 3년, 올 12월 4일 되면 3년 돼요. 아, 3년 정도, 3년 전에 매수하신 거고요? 예, 예. 아, 그럼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제가 은행 아파트 살다가. 네. 예, 팔아갖고, 그거 아. 부영하고 신안을 샀거든요. 아, 은행을 팔고 부영하고 신안을 사셨고, 네. 예, 그럼 예. 지금은 신안에 거주하시고요? 아니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주는 성남에서 하시는데 네. 그 은행을 팔고 부영이랑 신안을 사셔서 어쨌든 두 개 다 뭐 전세 놓고 계신 건가 봐요. 예예예. 예, 예. 예. 현재 이 부영 아파트 24평 같은 경우가 전세 얼마에 놓으셨어요? 아, 1억 8천에 놨어요. 아, 혹시 요즘에 혹시 매매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어느 정도던가요? 아, 한 3억 5천 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맞고요. 예. 일단 말씀부터 드리면은요, 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매도를요? 네, 시원하게 네. 답해 주시네요. 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하남 이 뭐 덕풍동이라든지 요 창호동이 좀 구도심권이잖아요. 예. 그리고 부영 아파트가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이 예. 주변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도 꽤 대단지고 그런 건 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강도 보이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지금 현재 하남의 큰 약점이 뭐냐? 지하철이 없죠. 예. 예. 지하철이 현재 없는데 5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한 2020년쯤 5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공사 중이에요. 예, 공사 중이고 아마 미사를 거쳐서 2020년이 지나면 아마 5호선이 이쪽으로 역으로 들어올 건데요. 여기 들어와도 제가 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 일단 요 주변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 하남보다는 주거가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위에 그렇죠. 미사 신도시 아시죠? 예, 예. 예. 최근에 미사강변 도시가 뭐 청약률도 높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주거환경도 좋고 새 아파트도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남 지역이 아무래도 요 미사를 넘어서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 예. 예. 또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이제 고덕 지구가 계속 생길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고덕 지구를 또 미사는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덕이 뭐 한 뭐 7, 8억이 간다. 그럼 미사는 뭐 한 1억 밑으로 더 떨어질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요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에 비해 조금 오름세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물론 뭐 쇼핑센터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이런 호재는 분명히 있는데 예, 예. 그에 비해서 뭐 주변에 업무지가든지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오름세는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하철이요. 네. 네. 2018년도에 들어온다고 지금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2018년에 들어올 것 같진 않고요. 예. 한 202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호재는 벌써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5호선이 들어오면은 이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지만 예. 5호선이 들어와서 진짜 좋아지는 지역은 뭐 미사라든지 이런 데가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아파트 연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투자 목적이신 거잖아요. 예. 차라리 요거를 매도하시고 뭐 미사라든지 서울 중심권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뭐 가격이나 시간 대비 효율성에서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굳이 예. 뭐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아, 신안도 네. 내년 6월 30 날이 그 전세 만기인데요. 네. 그거는 내년 그 전세 만기가 지나면 네. 바로 이제 팔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아, 신안은요? 예. 예. 이게 뭐 연차도 한 20년 넘었는데 예. 아직 뭐 재건축을 보기에도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평형대가 좀 중대형이잖아요. 예. 예. 갖고 전세 만기하는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예. 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뭐, 여러 가지 전략도 마련해 드렸고, 지금 가지고 계신 쪽에 있어서 분석도 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보세요? 아, 저... 네. 네 여보세요?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아, 저, 광진구 자양사동 네. 한강극동아파트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요. 몇 평형이신가요? 33평이요. 33평형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임대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양사동에 네. 위치한 극동아파트 33평형 본부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정도 보유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아, 10년? 혹시 거주하신 적은 있으시고요? 한 2년 정도요. 아, 처음에 한 2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방배동이요. 아, 지금 방배동. 아, 좋은데 거주하시네요. 일단, 예, 한양극동아파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아, 자양사동 극동아파트. 네, 자양사동. 그러니까 자양사동 한강 극동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네. 뭐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다니까 크게 이렇게 보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한강 극동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뭐 뚝섬 유원 지역도 가깝고 또 위로는 뭐 건대 상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네. 그 주변에 뭐 한강 현대라든지 한강 우성에 비해서 약간 좀 여기서 멀잖아요. 같은 평형대가 네.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조금 멀다는 이유로.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크게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뭐 네. 예, 주변 뭐 구역이 해제된 데도 있고 뭐 진행된 데도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좀 변화가 힘든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옆쪽으로 해서 이제 성수동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성수동은 현재 이 서울숲 옆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뭐 중공업 지역 개선에 따라서 향후에 뭐 미래 가치가 어쩌느니 뭐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서 투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특성상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이나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 중공업 지역들이 뭐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긴 시간을 갖고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수동도 변화가 좀 오래 걸리는데 이 자양동이 이렇게 변화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건대역 주변으로 해서 뭐 좋은 상권이 들어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뭐 재건축을 둔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 뭐 지금 문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요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세대수도 굉장히 작죠. 네. 예. 세대수도 작고 아마 연차에 대한 것도 조금 애매해서 나중에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호재도 좀 받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매도하시고
차라리 그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좀 다른 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요 자양대에서 강 하나 건너시면은 뭐 강남도 있고 송파도 있잖아요. 근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고 좀 고가의 투자처가 많은데 이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동네거든요. 혹시라도 뭐 요거를 매도하시고 투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따로? 아니 저희는 네. 지금 성수동도 약간 개발이 되고 그 앞에 삼성동 현대 자동차가 들어선다고 해서 아 현대요? 네. 네, 네. 그게 많이 들어서면 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부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삼성동 현대 말씀하셨는데 삼성동의 현대가 사업 부지가 인재 공사가 들어가도 2020년이 넘어야지 완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일하러 들어오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기 회사 근처를 되도록이면 찾고요.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뭐 거기 있는 자양동 이런 데를 찾는다기보다는 차라리 강남권에 있는 좀 가격을 낮춰서 주거 환경을 낮춰서라도 뭐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걸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양동 극동 아파트가 뭐 성수동의 개발 뭐 삼성동의 현대차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뭐 성수동 개발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기간은 꽤 오래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요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있나요? 저는 다른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아, 다른 생각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회사 네.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방배동 사신다면서요? 네. 네. 그 방배동 주변에도 굉장히 뭐 다세주택 같은 거 앞으로 개발 들어가야 될 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송파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왕이면 조금 변화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지구가 계속 몰려오고 그에 따라서 업무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가 업무인구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곳하고 업무인구가 없는 곳하고는 분명히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변화가 있고 업무인구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좀 고민 네. 해결 좀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우리 본부장님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니까 관련된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다시 한번 전화상담도 요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의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지역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 외에도 우리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라인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준비한 투자 설명회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의 시기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8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2016 하반기 부동산 투자 설명회 개최합니다. 주택시장 전망과 분양 유망 지역을 분석해 드립니다. 8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소노펠리제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0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코너. 이 시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더 굿모닝,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무 대표, ANC 도시개발의 김성무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과 굿머니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성국 소장님, 오늘 매물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저기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 능력을 도보 2분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며 300여 평의 대지에 총 3개동으로 신축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져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희소성 그리고 황금성까지 매우 뛰어난 실투자금 2,500만 원에 강남구 논현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정우 대표님. 네. 어느 매물 준비하셨나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요즘 소형 아파트 인기가 굉장히 대세인데요. 특히 꼬마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구 상업지역에 단지형으로 두 개동입니다. 여기에 역세권도 견줄 수 있는 투룸으로서 소형 아파트를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용산의 중심 업무단지죠. 용산 그 업무단지 인근에 있는 효창동. 고급 주거타운으로 현재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뛰어난 매물인데요. 여기에 희소가치가 높은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매물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무 대표의 매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층수는 13층 건물 내 8층 물건 준비했고요. 2억 6,900만 원 매매 금액,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9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중구 황학동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일단 이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중구 하면은 명동이라든지 남대문, 동대문 상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중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라든지 상권, 업무 이런 시설의 중심 단지로서 많은 외국인 수요가 밀집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 숫자가 탐방객이 거의 1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상인들의 입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군이라고 하죠. 직접 주거단지가 바로 인근에 선호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 주거 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바로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까지 도보로 약 6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데요. 인근에 환승하는 지하철 역세권이 다양한 8개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왕십리 쪽에 경의중앙선과 분당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 공원역이 있죠. 여기에 뭐 4호선이라든지 2호선이 있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동묘 암역이라든지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청구, 약수역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호선에서 6호선 그리고 더불어서 경의중앙선, 분당선까지 8개의 지하철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용산 업무타운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10분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일자리 이런 부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롯데캐슬 고급 아파트 단지의 바로 뒤쪽에 있는 매물인데요. 앞쪽에는 청계천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뉴타운을 인해서 바로 인근 지역에 왕십리 뉴타운의 고급 주거타운 입지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가치는 날로 상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쪽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더불어서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이 있죠. 특히 보시면 명동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가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하루 이동인구가 300만 명 정도 이루는 아주 상권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가효과가 더불어서 바로 인근 지역이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보통 다세대 주택이라는 소형 주택이 계속적으로 멸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 주택의 가치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근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공항도 입지여건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 개발호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상업과 업무타운이 인근 지역 거의 70% 육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그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시너지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역부터 동대문 시장까지 다양한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서 고가공원을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7017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7개의 출구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기에 뭐 지상의 생태공원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 보시면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주변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특화지구로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 유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라든지 부가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동대문 패션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구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면세점이 벌써 3개 입점해 있습니다. 그만큼 면세점 효과와 더불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동대문 상권의 우리가 의료업이 전포마다 4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1만 명이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을 통해서 주변의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대문 랜드마크가 다시 한번 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대문 쪽 보시면 많은 그 이면도로가 노후화가 심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세운상가라든지 청구, 약수라든지 바로 동묘압력, 도심재생사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보다 미래의 개발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매물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항학동 주변에 업무타운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꾸준히 나오는 개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까지는 꽤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아파트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매물은 내년 10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 같은 단지형으로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10m 도로에 접혀 있고요. 바로 뒷면 쪽이 7m 도로에 접혀 있기 때문에 양면에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8평의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뭐 화재에 대비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그리고 뭐 주차시설이 SUV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시설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 고급 오피스텔 구조로서 옵션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로 앞쪽에 보시면 관리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관리라든지 그만큼 임차인의 편리성이 관리가 편리하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가격은 어떤가요? 자, 분양가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6,900인데요. 네. 인근의 다세대주택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전세가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900만 원 소액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은 제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이 10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6,9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아파트의 프리미엄 가치를 통해서 매도 차익까지 뛰어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구 항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간적인 여유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통 5, 6개월 정도면은 입주가 되는데요. 이 매물 단지형으로 110세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파트 기준에 견줬을 때 공사기간이 약간 여유롭게 잡으셔야 하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이번에는 김성국 소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다 함께 강남구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 물건 준비했고요.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2분.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는 161m, 도보로는 2분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9호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본 매물지와 가깝게 있는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하였고 현재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지하철 9호선, 7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은 하루 유동인구가 39만 명에 넘는 지역으로 직장인들의 배우 지역으로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상업지역에 비해 주거지역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학동초등학교,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어 학군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의료시설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일대에는 유해 시설이 없어 자녀를 둔 가정이나 입주자분들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입지적인 여건 확인해 봤고요. 논현동은 뭐 관련해서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호재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삼성동 개발 한전부지 개발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 사업 건물을 비롯해 6성급 호텔과 오피스 건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매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관광특구 상권이 형성되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 지금 거리에 있는 본 매물지는 후광 효과로 인한 단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호재와 입지적 여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언제 지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300여 평 규모의 총 3개동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에 3층 매물이며 건물의 외관은 사면을 대리석 마감 시공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동과 동 사이 거리가 4m 50의 공간이 있어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 풀옵션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본 매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와 임대가에 바로 직결될 수 있고 빠른 임대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세대에서는 보기 드문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져 1대1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유 주차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형이다 보니 경비실을 만들어서 경비원 상주와 많은 CCTV 설치로 인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완벽한 보안시설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본 매물 안정성,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가격은요?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1,000만 원 예상하고 실투자금 2,500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을 이용하여 7,500만 원 투자 시 대출 이자 제외하고 매월 약 7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연 10% 이상의 수익률과 전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선분양으로 인한 주변 시세 대비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저렴한 매매가로 전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격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전세가로 인해 준공 시점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와 수익성과 공실률이 없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논현동 위치 다세대 주택 매매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지역의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뭐 임대 수요 등 많은 것을 현장에 직접 꼭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 매물 남았습니다. 효창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역 효창공원암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내 4층,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용산구는 정말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효창동 관련해서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효창동 개발의 중심 라인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용산에서 빠르게 개발되는 곳이 용산역 주변과 효창동 주변인데요. 바로 보시면 삼각지 주변 같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바로 용산역 앞에 보시면은 전면지구에 2구역, 3구역, 4구역 지금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에 최근에 첼리투스라든지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가 지금 입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최고급 아파트가 계속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면세점이라든지 ATDC 신라 면세점이 오픈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태원이라든지 연계성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창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 4구역과 5구역 이런 부분이 벌써 착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효창공원역과 여기에 보시면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인데요. 도보로 3분대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창역과 용산역까지는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산역의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서울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바로 인근에 여의도라든지 강남 쪽에 접근성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초, 중, 고등학교가 인근 지역에 10분 이내에 모두 갇혀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 교육 여건과 더불어서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바로 인근의 홍대, 이대, 서강대라든지 우수한 대학군이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도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장점이 쾌적성인데요. 고급 주거 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후면에 효창공원 있죠. 여기까지 바로 도보로 3분대 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경의중앙선 그 녹지와 공원이죠. 이 부분이 홍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까지 4분대 거리 인근 지역에 또 용산 민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결론적으로 보면 트라이앵글처럼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용산이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하단 쪽에 용산역에 멀티플렉스 상권 영화관이라는 다양한 백화점 있죠. 여기에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이태원 상권과 경리당 상권 있죠.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홍대 상권, 북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서울역 주변의 명동이라는 신세계 다양한 백화점과 여기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동서남북으로 이런 상권과 업무타운이 받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창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개발 호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용산의 그 교통의 핵심 이슈가 신분당선의 착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그 강남권의 접근성이 한승할 경우 거의 40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강남역까지 4정거장에서 5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용산민족공원이 2017년 말까지 미군이 안전철수를 통해서 2018년 정도 차근차근 이 부분이 개발과 더불어서 일반인에게 오픈되면서 주변 지역에 많은 부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바로 인근 지역에 수송부지라든지 유엔사라든지 바로 앞에 캠프긴 부지죠. 여기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63빌딩 거의 6개 정도가 동의 업무 타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본 매물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그에 따라서 입지 효과라든지 그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톡톡히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호텔이 지금 현재 3개동이 30층대의 규모로서 이미 안공 거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2017년 하반기에 입주를 통하면은 여기에 약 5천 명 정도의 젊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많은 인프라와 더불어서 그만큼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용산 국제 업무 단지라든지 개발이 또 준비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현재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분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본 매물 주변 지역은 바로 개발지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가효과 상당히 큰 입지의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 역시도 내년 초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이 매물은 이제 착공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용산의 물건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은 이유가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뭐 옵션 부분은 논할 필요 없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면 도로가 6m에 접혀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차도 세대는 한 대꼴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분양가가 중요한데요. 자, 이 매물의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전세를 놓을 경우 기본적으로 2억 3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50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보통 1억 7천 정도 은행 대출을 1금융권에서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이 약 7,500만 원 정도로 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전한 수익을 더불어서 향후에 용산의 가치 투자 겸해서 미래의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 매매하고 싶다면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예,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 좋은데요. 네. 2년 전에 한남뉴타운에 투자하신 분들이 3억 초반대였는데요. 지금 시세가 5억 초반대입니다. 2년 사이 이 정도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하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투자하시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탁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도 세 가지 매물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 매물 정보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 관심 많으신 분들 김청울 대표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김청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하반기 시장 분석과 알짜 투자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서울전화 02
3216-2004로 관련된 부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 ANC 도시개발의 김성국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